지난 시간에는 소비자 최우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 행복의 지속을 위한 세 번째 요소인 절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는 감정이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고 인간들은 여럿이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절제와 나눔을 통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오늘날에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비만과 같이 개인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건강이 무너지면 사회의 건강도 무너지게 되므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절제와 관련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병들고 결국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이 또한 절제를 하지 않고 필요 이상 먹고 버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음식을 절제해서 먹으면 나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게 돼요. 더 나아가 생명과 행복의 지속을 위한 깨끗한 지구 환경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음식 윤리 마지막 내용인 음식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